자, 오늘 하다 보니 1학기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요나단이고 1학기 마지막을 다윈스로 하려고 하다가 뭐 요나단 빼기 좀 아까워서 그냥 예 요나단 하고 제가 옆에다가 제목을 제 혼자 못 못다 다 핀 빈고 고단송. 단송이라고 해놨습니다. 참 아깝다는 느낌 많이 듭니다. 예, 아, 요나단은 의미는 여호와께 주셨다 그런 의미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초대 왕이던 사울의 장남입니다. 그래서 이상 없었으면 사울이어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1순위 세자죠. 세자고 또이 사람은 왕자뿐만 아니라 또 군대에 능숙한 지휘관으로 잘 활동한 사람입니다. 첫 등장하는 게 그거죠. 블레셋과 전쟁할 때 전쟁인 군인이 너무 많고 해서 이스라엘이 다 기죽어 있는데 그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든 자하고 둘이 밤에 야음을 타가지고 블레셋에 습격해가지고 블레셋이 난리를 만들게.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이 그걸 보고 공격해서 대승을 거둡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원인도 모르고 신나는 바람에 막이 전쟁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라. 먹으면 뭐 저주받는다. 이랬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나단이 그 꿀을 찍어 먹죠. 그래서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들이 죽을 일이 됐으면 좀 체면 내려놓고, 아이고, 그런데 말이 급해 내려면 될 건데,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좀 권위를 세우려고 하니까 네가 세자지만 내 입으로 죽어야 된댔기 때문에 넌 죽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니, 이 전쟁이 요나단 때문에 이겼는데 왜 죽냐? 그래서 겨우겨우 만류해서 살아남았죠. 그러니까 자, 그리고 요나단 살면서 가장 뗄수 없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관련된 사람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두 사람이에요.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요나단.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은 그 서로 원수지가 아니고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로 그 남녀의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 우정의 대명사죠. 다윗과 요나단. 아마 여기서 좀그 대부분 아실란가? 옛날 우리 그 기독교 찬양팀 중에 다윗과 요나단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재미삼아 각 교회에서 짭 만들면서 다윗과 골리앗으로 만들고 이랬는데 다윗과 요나단은 우정이 있는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첫 출발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갑자기 이스라엘 히어로로 확 등장했을 때 그때 요나단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그걸 보고 너무너무 마음속에 사랑함이 생겼는가 봐요. 근데 두 사람이 나이 차이가 얼마쯤 날것 같습니까? 우리가 워낙 다윗과 요나단 하니까 이제 친구처럼 생각하는데 실제로 나이 보면 적어도 15살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훨씬 더 형님이고 그 삼촌뻘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조카뻘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데 한편 보면 요나단 입장에서는 자기는 왕세자인데 시골 출신의 다윗 애가 왕궁에 뜩 들어와 있으니까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가는지 모르겠고 다윗 쪽에서는 요나단이 얼마나 자기한테 믿을 만한 형님입니까? 그러니까 서로 의지하고 좋아했겠죠. 그래서 성경 18장 1절 보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니까 또 성경을 좀 삐딱하게 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이런 말도 합니다. 참 외람되게 다윗과 요나단은 동성애였다 이런 말도 합니다. 기가 막힌 소리죠. 내가 안 그래도 자료를 사다 보니까 한 10여 년 전에 카이스트 교수가 그 주장을 해가지고 기고를 한 글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그런 분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더 나가는 소리인데 기독교를 아주 그 경미하는 학자들이 많거든요.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은 다윗이 왜 바세바 때문에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나오거든요. 시편 51편 보면 자기가 얼마나 회개했든지 자기 눈물로 침상을 다 적셨다는데 그 눈물을 눈물로 해석 안 하고 뭘로 해석 안 하니까 정액으로 해석하는 인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을 그냥 막 못볼 책으로 만들려고 발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배운 공부가 그렇게 쓰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당시에 사울은 입장이 안 좋습니다. 왜냐니까 이미 하나님의 경고를 여러 번 어겨가지고 심지어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나 앞으로 네 얼굴 안 본다 하고 떠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오갈 데 없는 사람이 됐는데 그때 갑자기 다윗이란 애들 말로 듣보잡이 너무 싹 뜨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위협감을 느끼는 거죠. 나는 왕이 됐는데 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여론이 안 좋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너무 급부상하니까 위협을 느껴가지고 그런데 그 당시에 백성들이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을 칭찬하고자 이런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도 왕 되기 전에 장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전쟁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구했는데 그의 공적은 천천이면 골리앗을 이겨서 나라를 구한 다윗의 공은 만만이다. 10배다. 이러니까 왕이 있는데 그말 들으니까 왕이 이제 뭐빡 도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 보면 이런 말 합니다. 8절 후반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제 쉽게 말하면 마음에 이제 땀만 품은 거죠. 아, 제가 다윗이 까딱하면 내 자리를 뺏어가겠구나. 그런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리고 나중에 점점 심해지니까 사울이 정신이 이제 이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 들어가지고 막 괴로워할 때 다윗은 또 악기를 참잘 타는 사람인데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다윗에게 사울에게 있던 그 악령을 쫓아내려고 사울 앞에서 연주하는데 그때 갑자기 사울이 창을 들어가지고 자기 병을 위해서 연주해주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죠. 그때 이제 물론 피해갑니다만은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점점 여론은 사울 왕조 갈수록 이상해진다. 뭐 치매가 이런 거 나오고 다윗이 왕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머리가 참 좋은 게이 다윗을 자기 손으로 이렇게 어떻게 처리하면 그러니까 자기 손안 대고 자기 손에 피한 묻히려고 먼저를 하니까 다윗이 우뚱간에 골리앗 죽인 공을 세우니까 자기 큰딸 장녀였던 메라비랑 결혼시키겠다라고 공포합니다. 근데 결혼시킬 마음이 없었고 뭐냐니까 결혼시켜가지고 이 다윗이 자기 사위니까 제일 전쟁 심한데 공을 세우러 보내가지고 블레셋과 전쟁하다 죽일 마음이에요. 그 아버지란 인간이 지 딸을 주면서 지 딸의 인권이나 행복은 온데간데없고 자기 정적 제거하려고 딸의 결혼까지도 이용하는 그런 작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딸 주도 안 합니다. 시켜준다 해놓고 그 딸은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시켜버립니다. 근데 밑에 있던 미갈이라는 여동생이 다윗을 좋아했던가 봐요.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언니하고 결혼하실 것 같으면 나 다윗 좋아하니까 내가 저 사람을 결혼하게 둬.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미갈은 다윗에게 진심인데,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사울이라는 작자가 잘 됐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딸 메랍은 안 되겠고, 미갈이 니가 결혼한다니까 해라. 대신에, 니가 왕족으로 들어올 것 같으면 뭔가 공을 세워야 되겠나. 물론 지난번에 골리앗도 컸지만, 이번에 내가 짱 가나 부탁할게. 블레셋 사람의 포피가 뭐냐니까, 남자 성기 끝부분이 피부입니다. 그러니까 할례할 때, 블레셋 남자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내가 결혼시켜줄게. 이 말은 뭡니까? 100사람을 죽이란 거예요. 100사람을 네가 죽이고 안 죽고 살아나면서 가져오면 결혼시켜줄게. 그런데 다윗이 놀랍게도 자기에 따르는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200사람의 포피를 배웁니다. 그래가지고 덥석 죽죠.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손에 피한 묻히고 다윗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꼬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의도는 이번 기회로 명분은 다 세우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고 다윗이 죽었더라면 또 온갖 슬픈 짓다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과도 다윗은 너무 잘해버리니까 유익한 대꾸러브가 되고 사울이 지키고자 했던 자기 아들 요나단의 대권 가도에 너무 다윗이 이제 위협거리가 된 건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사울이 자초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는데 그거를 사울이 임의대로 막아쓰고 꼼수치다가 더안 좋아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럴수록 점점 더 사울은 국정을 뒤로 하고 다윗 잡아 죽이려고 혈안돼가지고 광인처럼 뛰어다닙니다. 그러니까 잘못 꼬였으면 우리 왜 실타래가 꼬였으면 실마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실마리.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를 찾아와야 되고 사울은 어쩌면 실마리 찾다 보면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던 자기 탓 그리고 사무엘이가 결별해 있는 자기를 돌아보고 빨리 사무엘이 가서 화해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써야 되는데 자기 가진 왕권 가지고 오히려 더 이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애를 쓴 악수를 둔 거죠. 악수를 둔 거죠. 자 그리고 요나단이 이걸 보면서 참 요나단도 슬픈 게 자기 아버지가 사울왕이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효도하지 않을 수도 없고 반면에 자기 정말 동생처럼 사랑하는 다윗이 아버지에게 무고하게 박해받고 있는데 이걸 놔둘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중간에서 가지고. 근데 웃기는 게 아버지가 저렇게 미쳐 날뛰는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놔뒀다가는 점점 더두 사람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관계 되니까 그때 요나단이 중재자로 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만나가지고 내가 아버지 설득해 볼게 해서 아버지 찾아가요. 찾아서 아버지 왜 그렇게 다윗을 못 살게 합니까? 다윗이 아버지가 잘못된 게뭐 있습니까? 그는 우리나라를 구해줬고 아버지에서 목숨 바치라는데 왜 그럽니까? 할때 사울이 잠시 정신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요나단 말이 맞거든.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걸고 절대 내가 다윗을 해하지 않을게 라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관계 회복되다가 다시 다윗이 그 사위니까 왕궁에 와서 같이 식사하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이후로도 전쟁 가서 계속 승리를 하고 잘하니까 점점 사울 마음이 다시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그날도 갑자기 밥 먹다가 갑자기 또 사울이 단창을 창을 들고 같이 식사하는 다윗에게 던져버립니다. 이걸 두 번이나 해요. 그러니까 사위 다윗은 미성지경이죠. 자기는 왕이신데 밥 먹어야 되는데 밥 먹다가 언제 창이 나올지 모르니까 이게 뭐 먹는 게 아니죠. 그래서 창이 딱 던지니까 급하게 다윗이 도망갑니다. 자기 집으로. 그런데 도망갔는데 사울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냐니까 사울의 딸이 미갈 아닙니까? 부인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네 남편 다윗을 죽여야 된다 생각하니까 너는 협조해라 그렇게 말하는데 참 미갈이 웃기는 게 사울 딸이지만 결혼했다고 다윗 편듭니다. 그래서 매복해 있다가 새벽녘에 죽이려고 했는데 미갈이 그날 밤에 다윗을 깨워가지고 벌레물을 깨워가지고 창 밖으로 쉽게 말하면 줄 연결해가지고 다윗을 보냅니다. 보내고 다윗 침대에는 우리 침에는 마네킹 하나 덮어놓고 양털 가지고 덮어놓고 사람처럼 위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이렇게 와가지고 군인들이 와가지고 자는 다윗 확인하고 칼로 찔러 했는데 보니까 엉덩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일이 이제 알려지니까 사울이 자기 딸 미갈을 잡아가지고 어? 네가 내 딸인데 이럴 수가 있냐? 가 놔두면 가 놔두면 지금 나라가 엉망이고 네 오빠가 왕권을 못 해받는다. 정신 있는 거 막 하니까 미갈이 거짓말하는 거 하니까 나도 오빠가 왕돼야 되고 아버지 말 들으려고 했는데 다윗이 내 남편이 이거 알고 내 목에 칼을 들이고 협박을 하더라.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다윗을 풀어주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해요. 근데 참 미갈도 복잡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다윗이 피신해 있다가 요나단을 만나서 자기들은 억울하니까 자기 억울하면 토론해요. 그 40페이지입니다. 예, 보시면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내가 뭔 그런 잘못했다고 이렇게 네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애를 쓰냐.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사무엘상 20장 3절 보시면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자기가 지금 멘붕에 왔는지 나는 지금 매 순간마다 죽을 위기에 있다. 내하고 죽음 사이는 한 걸음밖에 없다. 이렇게 너무너무 억울한 마음을 토해놓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언약이란 말이 성경에 베리트란 말인데 그 언약은 자른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왕하고 저 나라 왕이 외교 관계를 맺을 때 아니면 신랑 신부가 결혼식 할 때 이 언약인데 언약할 때 반드시 짐승을 반을 쫙 쪼개놓고 그러니까 양이나 소 같은 걸 짜게놓고 그 피나는 그 재물을 벌쳐놓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두 당사자 신랑 신부 아니면 두 나라 왕 사람들이 언약 내용을 읊으면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프라미스가 아니고 언약은 커버는 그러죠. 예. 그러니까 우리 신약 구약할 때 그 약이 약속이 아니고 언약입니다. 옛날 언약 새 언약. 그런데 그 언약은 그러니까 약속은 손가락으로 약속해봐야 뭐 내일 만나자 해놓고 막 한 5분 전에 아 미안하다 비하 먹어야겠다 이거 되잖아요. 근데 언약은 뭐냐니까 만약에 둘 약속 당사 중에서 언약을 먼저 어기는 사람은 이 쪼갠 고기처럼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약속이 아니고 목숨 걸고 지켜야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어요. 언약 맺을 때 이런 말 합니다. 니하고 내하고 서로 해하지 말고 서로 지켜주고 도와주자. 그리고 둘 중에 누가 하나 먼저 죽으면 반드시 남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까지 챙겨주자. 그리고 언약을 하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줍니다. 앞에 말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을 뭐 동성애라까지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그리스 말의 사랑이란 단어 네 개거든요. 우리나라 다 사랑인데 필레오, 에로스, 스톨게, 아가페가 있는데 내가 볼 때 이 순서입니다. 필레오는 뭐냐 하니까 우정입니다. 우정. 친구 사이의 우정. 그러니까 우리 미국의 도시 중에 필라델피아 있습니까? 필라델피아. 그게 그 사랑이란 말이거든요. 필라델피아가. 예. 철학도 필로소피아 갈 때 지혜를 사랑하다 그게 필로 그게 필로스 필레오고요. 그다음 에로스는 아시겠죠. 남녀간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 연애죠. 그다음 스톨기는 뭐냐니까 모성입니다. 모성. 그리고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사람 성장 과정 가운데서 요 단계 같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태어나서 세네 살 되면은 친구지간의 우정, 초등학교 때 우정. 그리고 청년이 되면 남녀간의 진한 사랑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부모가 되어보면 자식을 위해서 하나씩 배부르는 사랑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아프면
A를 위해서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는 게 부모한테는 그게 빈말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아프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체적. 그래서 인간의 발달 과정 가운데 정상적으로 필요할 때 필요하고 에로스 때 에로스하고 스톨리 스톨리게 해야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랑이 뭔지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해가 빠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걱정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게 특히 모성이 지금 자꾸 어긋나고 있어요. 모성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적어도 아이들 마음속에 우리 엄마 아빠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처럼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사랑할 때 잘나도 사랑하죠. 못나 사랑하잖아. 그리고 오히려 못난 자식한테 더 애정 마음 가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하냐니까 자꾸 애들한테 조건을 걸어요. 이왕이면 애한테 패드 사줄 건데 폰 바꿔줄 건데 네 어머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 몇 등 올리면 사줄게. 그럼 애들이 어떻게 봤냐니까 아 우리 부모는 내가 잘하면 나한테 보상을 하는 걸 이렇게 받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못한 새끼에게 더 잘해줘 버리면 애가 오히려 건강해집니다. 건강인데 이게 안 되는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 자란 사람은 하나님이 늘 사랑한다 해도 그 마음속에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할 리가 있나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께 제대로 된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되게 의심하고 저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성장 과정 중에서 아버지가 너무 자기한테 폭력적으로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걸 거부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데 그 하나님이 내 육신의 아버지랑 단어가 오버랩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러니까 그게 회복 안 되면은 이게 진도가 나기 힘든 거죠. 하여튼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무슨 육체적인 사이 이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우정, 진짜 찐이란 우정 그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나단이 아버지가 워낙 왔다 갔다 하니까 요나단이 목숨 걸고 내 아버지 진짜 마음 알아볼게 하고 이제 가는데 이때 다윗이 도피해 있고 뭐냐니까 왕이니까 사울 왕이 월초가 되면 국가 중요 요직들하고 같이 조찬을 며칠 같이 합니다. 연속으로. 거기는 국방부 장관 뭐 비슷 다 오는 거예요. 다윗도 필수로 와야 되는데 첫날에 요나단도 있고 사울이 있는데 다윗이 안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사울이 안 묻습니다. 왜냐니까 이스라엘 룰법상 자기가 뭔가 실수해가지고 뭐 자문하면 하루 정도를 격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 다윗이 뭐 일이 있는 모양이다 하고 근데 둘째 날 또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물어보는 거죠. 다윗 왜 안 왔냐 물어볼 때 요나단이 이런 말 합니다. 예 아버지 그 다윗이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좀 며칠 휴가를 줬습니다 이런 말 하니까 보통 같으면 아 그랬구나 말하고 하지 이래 준다 해야 되는데 그게 됐어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경고합니다. 쉽게 말하면 왕이 세자에게 급발진해요. 그 내용이 이겁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애의 소생아. 여기 보시면 패역무도한 계집애의 소생아 이게 누구를 향한 말이냐니까 다윗이 아니고 자기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패역무도한 계집애 누굽니까? 자기 마누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나단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어? 이 비름물 새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니까 이런 거죠. 아버지 마음에는 나는 다윗에게 왕권이 안 넘어가고 니한테 넘기려고 별수를 다 쓰고 있는데 니는 세자란 새끼가 어떻게 그 나쁜 놈 새끼하고 편먹고 걔를 돌보느냐. 니 아버지 속도 모르는 인간아. 니가 세자 자기 있나. 아버지가 요나단 분도를 막 쏟아부는 거예요. 막 쏟아부는 거예요. 그리고 31절 보시면 이세의 아들 다윗이 이름이 있는데 이름도 말 안 하죠. 자기 사위인데 이름도 싫다는 거예요. 이세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러더니 이제 사람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그러니까 이미 사울에게서 다윗은 사위도 아니고 자기 나라의 충신도 아니고 아들을 위해서 반드시 죽여야 될 평생의 과업이 다윗 꼴도 만약에 그날 다윗이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 이미 아버지는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멀리 갔구나 이걸 깨닫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두 태양이 없는 것처럼 요나단과 다윗은 둘은 너무 사랑하는데 아버지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분위기죠. 그래서 그 에셀이라는 바위가 있는 곳에서 이미 다윗과 약속해놨습니다. 3일 뒤에 여기서 보자. 근데 너는 바위 뒤에 숨어있다가 내가 내 비사 하나 들고 와가지고 활 연습을 할 테니까 내가 만약에 네가 바위 숨어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 활을 쏜 다음에 종을 보내가지고 화살을 가져오라 했을 때 쭉 가늠해보고 아니 너무 멀리 갔다 가까이 화살이 되니까 돌아오느라 그런 말을 하면 아버지가 늘 용서했으니까 다시 오면 되고 만약에
내가 활을 멀리 쏜 다음에 그활 죽는 애 보고 더 멀리 가라. 더 멀리 더 멀리. 그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니하고는 이제 안 되는 사이니까 떠나야 되겠다. 약속을 다한 다음에 그날 아무도 모르는 애 하나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활을 멀리 쏜 다음에 그애 보고 계속 말해요. 실제로 다윗 보고 말하는 거죠. 더 멀리 있다. 더 멀리 있다.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 말을 다윗 보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년이 활을 쥐고 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쥐고 왔는데 요나단이 활을 받은 다음에 그 애보 말하죠. 그래, 수고했다. 너는 이제 집에 가라. 한 다음에 다윗이 바위 뒤에 있다가 나오고 요나단이 만나고 거기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절을 세번 합니다. 세번 절하고 가까이 가서 둘이 끌어안고 한참 울어요. 울때 다윗이 더 소리 높여 웁니다. 안 거죠. 너무너무 좋아하는 형님이고 너무너무 애끼는 동생이지만 우리 운명이 이렇다. 이제 함께 할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안고 한참 울고 이제 두 사람은 헤어집니다. 헤어질 때 이런 말 하죠. 42절 보시면 중간쯤에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고 다윗은 떠나고 요나단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 둘이 함께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둘 사이에 함께 계시고 네 자손이나 내 자손이나 너나 내 사이에 함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인사하고 떠납니다. 이후에 보면 광야에서 잠깐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 나중에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과 함께 전투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전사하고 그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요. 요나단과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몇번 기절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장에 보면 활의 노래라 불리는 애가를 쭉 불러요. 근데 보세요. 다윗 입장에서 요나단 형님은 참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쁜 말을 할게 없죠. 근데 사울이는 솔직히 섭섭한 게 있을까 없을까요? 많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근데 활의 노래라는 노래를 보면 다윗이요. 사울과 요나단에서 악한 소리 한 번도 안 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사람을 잃어버렸다. 이스라엘의 태양이 일어났다. 어찌할꼬 어찌할꼬 막 해요. 그러니까 참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요나단이 죽었는데 요나단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지 않습니까? 나중에 됐을 때 이제 요나단 집안은 쉽게 말하면 폐주의 자식이 되니까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므비보셋입니다. 근데 아주 어릴 때인데 이 종이 이 어린 도련님을 안고 도망가다가 급하게 도망가다가 애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므비보셋이 어릴 때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저는 장애가 생깁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 되었을 때이 사울왕의 손자였던 므비보셋은 초원에 숨어 살았는데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시키죠. 혹시 사울왕가에 특히 요나단 집안에 남은 애가 없는가 한번 찾아봐라. 보니까 저 시골에 숨어 살던 므비보셋이 나와요. 이 므비보셋은 아마 죽었다 생각했겠죠. 근데 웬걸 다윗이 이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극진히 대접하고 왕자처럼 대접하고 왕의 식탁에서 같이 밥 먹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구였던 요나단에게 약속을 지켜가는 거죠. 그리고 사울에 있던 모든 유산을 이 요나단 아들에게 다 줍니다. 다 줍니다. 예. 그런 일을 했고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짜게지는데 유다와 이스라엘 짜게지는데 북쪽 이스라엘에 열 지파가 버리고 남쪽에는 두 지파만 옵니다. 근데 두 지파 왔을 때한 지파가 다윗의 지파였던 유다 지파였고 또한 지파가 누구냐니까 바로 놀랍게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사울 왕가 지파입니다. 따라와요. 그리고 1000년 더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유다 지파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고 했는데 초창기에 열두 제자와 함께 복음을 전했지만 참 박해를 많이 받죠. 근데 이 미약한 기독교 복음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켰던 사람이 누구냐니까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놀랍게도 요나단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가에 어찌 보면 요나단하고 다윗 봤을 때 요나단은요 왕세자고 차기 대권 1순위고 다윗은 왕에게 찍힌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냥 갈릴리 시골에 사는 목수 출신이고 바울은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둘다 전도 유명한 대단한 요나단과 바울이 어찌보면 초라해 보이는 다윗과 예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다윗과 예수님이 더욱더 빛나는, 그러니까 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은 실제로 1000년이 지난 이후도 계속해서 더 확장돼 가는 거죠.
허버트 로기어라는 로키어라는 박사님이 요나단을 극찬, 요나단은 기독교의 모든 덕을 다 갖추고 있다. 그렇게 말했고, 제가 볼 때는 요나단은요, 정말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적으로 자기가 왕세자인데 왕될 사람인데 하나님이께서 다윗을 다음 왕으로 정한 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정적이 아니라 주의 뜻에 맞게 이 사람이 왕되는 사람이고 자기는 물러날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오히려 아버지와 다윗 사이를 중재적으로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이고 또 사랑이 많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나단 보면서 세례요한을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예수님께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는 극찬을 받았거든요. 근데 요나단 삶을 보면 그 흔하니 흔한 병 고쳤더라 뭐 죽은 사람 그런 기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가장 위대한 자입니다. 보면 세례요한 근데 요나단 마찬가지. 요나단도 아무것도 없어요. 뭐 대단한 것 근데 요나단의 성품 보면 정말 사람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무 기적이 없지만 정말로 사람의 진한 향기가 나는 사람이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 다윗같이 대단한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또 자기 역할 묵묵히 다 하고 사라지는 요나단도 필요하고 어쩌면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묵묵하게 자기 할 바를 다 했던 그 요나단의 화살 찾아갔던 그 소년의 모습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윗과는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의 스토리 우리 볼 때는 참 아빠 잘 타고났지만 다윗을 극복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던 비운의 사람 같을지 몰라도 실제로 그게 아니라 정말 주의 나라 위에서 잘 훈련받은 복된 사람이 바로 요나단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로 우리 1학기 진행을 다 마치는데 하여튼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 압니다. 교사들에게 점심시간은 꿀같은 시간인데 목사인 제가 외람되게 그 시간을 자꾸 여러분에게 막 문자를 보내고 해가지고 와라 와라 하고 괜히 또 일이 있어서 못하는데 또 괜히 마음 미안하게 하고 죄송하게 미안합니다. 근데 이렇게 듣다 보면 콩나물 시루에 물 주면 다 빠지는데 콩나물 자라는 것처럼 듣다 보면 또 이렇게 그게 믿음이 되고 믿음의 소스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좀 도움되고 유익되는 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